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그래서 검단시 신도시 전체적인 시세 전망이라든지 뭐 거시적인 분석이나 뭐 전세가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검단이 지금 논란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양권 전매 그렇죠.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검단의 안 좋은 이미지를 줬던 게 사실 썩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그 분양권 전매 때문에 지역을 조금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도 왕왕 돌기는 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 제도 변경 때문에 혼란이 좀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일부 불법 전매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도 그렇죠.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좋은 이미지 또 안정적인 그 실수요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논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이제 시장 교란행위라고 하죠.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괜히 이제 선의의 피해자도 생겨나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네. 그냥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실거주 수요에서 이 검단을 바라보셨던 분들이 괜히 도매급으로 좀 안 좋은 시선을 받기도 했고 그럼요. 네. 참 억울하고 그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몇 년간에 이어져 왔던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계속해서 그 변경된 규제들이 이 검단을 통과하면서 혼란스럽게 됐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헷갈리던데 막 이랬다가 막 이렇게 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가? 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정도로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녹화본 올라갈 때 또 바뀌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네. 자막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줄기만 잡아드리자면은 네. 이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 기간이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공공택지이자 투기과열지구인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격의 그 수준에 따라서 최단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의 그 전매 제한 기간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거주 의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분양이 됐던 우미림 파크뷰라든지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100% 이상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런 경우에는 거주 의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부분은 이 두 개 단지는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분양이 될 단지가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 거주 의무가 따라붙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단지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별로 어떠한 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지금은 좀 많이 뭐 해소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이 분양권 거래 관련해서 뭐 다운 계약도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다운 계약 우습게 보실 게 아닌 것이 매수자 매도자 모두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양쪽 단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탈루된 세금에다가 엎어서 가산세까지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운 계약을 한 그 매수 당사자는 내가 비과세의 조건을 혹은 뭐 양도세 감면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거 잘못 시도하다가 네. 정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걸 부추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네.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건전한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그 뭐 장관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기가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정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진짜. 그래도 뭐 이 검단 신도시가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주영남 소장님도 평가를 하면서도 방송 찍기 전에 뭐 교통망이 확충되고 그러면은 좋은 지역이라고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을 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 지금 현재의 평가를 해야 되니까 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야 되니까 네. 이거 점수 예전에는 되게 재밌게 하시더니 지금은 매달 할 때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뇌에 쌓여 있습니다. 네. 매달 정리 한번 해보셔서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합성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또 안 하지 막 돌아가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아, 오늘 그걸 안 했는데요. 내가 그러니까 너무 좀 진지하게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우리 검단 신도시 청약을 이미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네.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도시와 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돌리셔야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달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메달 색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규모 부분 네. 동메달 6점 그리고 교통 입지 네. 동메달 8점. 직주근접부문 동메달 6점, 그리고 가격평가는 은메달 7점으로 최종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훌륭하고 준수하죠. 네, 이 정도면은 실거주자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교통, GTX가 개통이 되고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주영남 소장님께서는 그 금메달도 볼 수 있는 그 교통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검단도 썩 괜찮은 지역이다. 그래서 분양올림픽에서 좀 다뤄봤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지들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분양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